원 경제TV 대박 뉴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셨나요? 이번 주 특별 강의는 12월 28일 목요일 오후 2시 부천 교육장에서 진행하고 12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강남 선릉역 더 모임에서 진행을 합니다. 오늘 우리는 2024년 원 대전망에 대해 논의할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. 이 시점에서 암호화폐 시장은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. 컨트리보드 김일석 후보가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.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, 저는 이번 강의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사건들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자세히 분석하고 특히 원 에코시스템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예측할 것입니다. 화폐 현상인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 가능성과 연준의 금리 조정 가능성, 그리고 원 에코시스템의 세계대회와 새로운 프로젝트 발표 등 주목해야 할 여러 중요한 이벤트들을 다룰 예정입니다.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한 2024년 첫 암호화폐 원 대전망을 상세히 전달하겠습니다. 주요 이슈와 변화를 살펴보며 이러한 움직임이 투자자 및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합니다. 2024년 암호화폐 시장의 중요한 순간들을 조명하는 이번 강의에서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의 시장 전망, 원 에코시스템의 외부 직업, 연동 가능성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특히 미카와 같은 가상자산법의 통과가 시장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예측해보려고 합니다. 또한 미국 대선과 이와 관련된 비트코인의 회계 처리 방식 변화 등 빠른 변화를 보일 것입니다. 이 시점에서 암호화폐 시장은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. 2024년 암호화폐 시장은 뜨거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 디지털 대전환 시기에 새로운 역사에 주인공 원이 출현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원이 출범할 것으로 전망합니다. 큰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. 가슴 뛰는 현장에서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2024년 원 대전망 기사와 뉴스레터 중심 강의를 생생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.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, 광고 시청, 가장 중요한 컨트리보드 후보 김일석에게 투표 부탁드립니다. 꼭 세 사람에게 알리고 함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